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새로운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게임을 켰습니다. 일단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게임 중에서 첫 로스트아크를 해보는데, 그러면 전사부터 머리 스타일 볼까요? 가장 흔하게 보는,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이런 머리는 뭐라고 그래요? 웨스트 스타일이에요. 아, 서양에서 온 머리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머리 하면은 욕먹어요. 이것도 약간 웨스트 스타일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무슨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없어요. 모이칸 스타일에서 머리가 많이 긴 스타일이에요. 이 머리도 예뻐요. 예쁜데 이 높이가 너무 높아요. 조금만 낮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데빌헌터는 그 마족과 인간이 섞여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머리 스타일 다를 거라고 감히 예상합니다. 맘에 드세요? 속아 핥아먹은 거야? 아, 이건 어떠세요? 차라리 이게 더 낫다. 전거보단 이거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제 눈에는? 예. 아, 머리 못한다. 과했어요. 너무 높이 조절을 못했어요. 와, 이게 제일 나아요. 이 머리 뭔지 아세요? 맞죠, 여러분들? 제가 이건 바로 찾아냈어요. 굉장히 엘레강스하다.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고풍스럽고 한데 못 났다. 와, 아, 근데 이거 앞머리가 너무 아쉽다. 앞머리가 너무 모량이 많아요. 아, 좀 줄여야 된다. 네, 모량을 조금 제거할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심지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앞머리 길이도 눈썹 보일랑 말랑하는 것도 있는데 층을 되게 예쁘게 냈어요. 턱선에 맞춰 잘라줬고 레이어드 깊게 넣어줬고, 이게 요즘 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여자 머리가 남자 머리보다 훨씬 예쁘긴 하다. 근데 너무 볼륨감이 없어요. 거의 그 얼굴 때문에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나 근데 좀 로아에 불만이 있어요. 왜 한쪽만 계속 길게 하는 거야? 얘네 옷 입히는 것도 짝짝이에요 다. 오히려 사냥하다가 이 머리 때문에 다칠 것 같아. 이 귀 모양 못 바꿉니까 혹시? 이거는 인게임 들어가서 악세를 껴야지 바뀌어요. 근데 약간 여자 스타일 보니까 동양풍 스타일을 많이 가져왔어요. 한국 스타일 말고 옆나라 스타일을 많이 가져왔어요. 또 오우, 이 머리 너무 예뻤거든? 돌자마자 충격 먹었어. 모자 스타 벗은 것 같잖아. 맞아. 아, 숙제 아니에요. 저 정말 좋아서 하고 있어요. 좋네. 예쁜데 뒤에 모량이 너무 많아. 조금만 줄였으면 너무 예뻤을 텐데. 아, 아쉽다. 이거 너무 예쁜데. 다 보고 하나씩 부족하네. 이건 개인적으로 내 스타일이에요. 이거 괜찮네. 저는 이거 괜찮네. 정말 단아해 보이는 스타일의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네. 젓가락인가 이거? 그래, 이거 뭔지 모르겠어. 잔머리 표현한 것 같은데 약간 좀 무서워요. 지네 발가락 같잖아. 그런가? 이거 예쁘네. 봤던 머리 중에 이게 제일 예뻐요 지금까지. 아, 그래요? 애교 머리 잘 감췄고 층을 없애야 된다니까. 포니테일에서 층이 없어야 예뻐요. 이 머리 예쁘다 라고 할 줄 알았죠? 이 머리가 그동안 봤던 머리 중에 가장 정상적인 머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 머리 예쁘다. 이거 아직 뒤 안 봤어요? 제발 뒤에 있는 머리가 꽁지로 묶여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씨, 진짜 미쳤네. 메이플 스토리.